밑에서 드디어 나름 소신이라고 포장하면서 분명한 해당 행위를 했던 강서 을의 금태섭 선수와 우리 이름이 뭐죠? 강선 강한 엄마 강어나 이름이 강선옥?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강선우 여성 도전자 강선우.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강선우 대변인은요, 이번에 국회에 나올 마음이 없었죠, 사실상.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강선우 부대변인이었거든요. 강선우 부대변인은 이번에 뭐 제가 볼 때는 뭐 국회에 나올 마음이 없었는데, 사실상 금태섭이가 아주 추접스럽게 김남국 변호사가 나온다니까 조국 대전으로 몰아 버리고 결국은 이 자기 지역구를 사수하기 위해서 추접스러운 해당 행위에 버금가는 일을 했는데, 언론들이 하나같이 뭐라 그러냐? 나는 지금 언론들 기사 올라오는데 이 기사들 꼬라지 보면서 이게 기레기라 왜 기레기인지 이런 얘기래요. 금태섭 공천 탈락, 민주당 친문 순혈주의 참극. 이게 기사예요? 응? 금태섭이가 떨어진 게 친문 순혈주의들 때문에 벌어진 참극이래. 어디겠어요? 프레시안. 프레시안의 박정현 기자, 금태섭 공천 탈락, 민주당 친문 순혈주의 참극. 야, 어떻게 기사를 이따위로 뽑아? 응? 진짜 기자면 금태섭은 그동안 민주당의 당론을 어기고 나름 본인은 소신이라고 얘기하지만 지지층과 어떤 지지층에게 굉장한 반감을 샀고 그런 내용이 포함돼야지. 어떻게 당론이야? 어떻게 친문 순혈주의? 야, 그러면서 기사를 이따위로 써요.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사실상 총선 출마가 좌절됐다. 이렇게 하면서, 조국 프레임을 자초한 민주당은 중도층이 이반하는 역효과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참나. 근데, 여러분들, 분명한 건 있죠? 끊겼어요? 끊겼다고? 난 보이는데.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친문 순혈주의에서 금태섭이는 떨어진 게 아니라, 금태섭 자체가 민주당과 맞지 않으니까, 당연히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민주당과 맞지 않으면 나가라. 응? 그쵸? 민주당과 맞지 않으면 네가 나가라는 강한 당원의 경고다.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죠. 그래서 제가 보면 이 박정현 기자, 금태섭 공천 탈락, 민주당 친문 순혈주의의 참극이 아니라 친문 화나면 어떤지 봤지? 야, 니들 딴뭐 김혜영 니네들도 각오해. 응? 니들 친문이 화나면 어떻게 되는지 봤지? 어? 니들이랑 진짜 피가 달라. 우리는 노무현의 정신, 문재인의 응? 이 지킨다는 피가 달라. 봤지? 니들은 잘못 보이면 아웃이야. 그러면 끝까지 어떻게 해야 돼? 문재인 대통령 집권 말기까지 최선을 다해. 문재인 지지층한테 눈밖에 남으면 봤지? 그래, 친문 순혈주의가 아니라 민주당에 역행하는 의원들은 그건 소신이 아니야. 당론을 어기는 거는 그 자기의 뭐 소신이 아닌 해당 행위고, 그러면 자기의 소신을 지킬 수 있는 정당으로 가. 무슨 이게 소신이야? 말 같은 소리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다음.
이게 기사야? 조국 비판 금태섭 탈락. 울산 사건 황운하 통과. 이 쓰레기 새끼들 하나같이 기사가 조국 비판 금태섭 탈락. 울산 사건 황운하 통과. 어떻게 모든 언론이 어떻게 이따위로 쓰냐고. 응? 울산 사건 황운하 통과가 아니라 정확히 보면 울산 사건을 뒤질라 그랬던 황운하 총장의 어떤 그 진실을 캘라 그랬던 황운하와 검찰과 맞섰던 황운하라고 해줘야지. 아, 그래요? 검찰과 맞짱 떴던 황운하 민주당에서 경선 통과가 돼야 되는 거지. 정말 쓰레기들, 응? 기사를 이따위로 써요. 응? 여러분들 진짜 의정부 큰일 났습니다. 문희상 아들 문석균 출마하기로 했대요. 지금 기가 막혀갖고 어제 새벽에 우리 오영환 소방관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형님. 그러면서 의정부 시장인가 뭔가 그 사람이 뭐 꺼져. 젊은 놈이 와서 시도 의원을 모집해? 배은망덕한 놈, 뭐, 그러면서 꺼져. 뭐, 이런 걸로 보내면서,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왔어. 이거는 진짜 문희상이가 잘못하는 거지. 문석규 지지자들, 오영환 전략공천의 집단 반발. 이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민주당 현재 공천인 그된 상황과 그 주변에 돌아가는 상황이 지금 오영환 소방관만이 아니에요. 이 문제가 어제 제가 잠깐 설명드렸죠. 지금 여기저기서 보이지 않게 반발은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냐? 지원을 안 해줘요. 당연히 자기가 이해는 하죠. 20년간 이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하기 위해서 박갈고 막 그랬는데, 전략공천 떨어지면 진짜 도와줄 마음 없겠죠. 그분들도 이해는 하는데, 사실 민주당 안에서 제가 알기로만 한 10여 군데가 기존에 있던 당협 위원장이, 한마디로 그 지역구 위원장이었던 사람 있잖아요. 안 해줘요. 도움을 안 줘요.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아까 이수진 전 판사 같은 경우에도 완벽하게 기존에 있던 그 동작을의 어떤 민주당 조직들이 총동원령이 내려져서 도와주지 않는데요, 지금. 약간 그런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영등포도 마찬가지일 테고. 이게 이런 갈등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선거를 딱 보면서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혁신을 생각해 봤어요. 제가 참 아까 이런 상황 돌아가는 걸 정치적으로 돌아가는 걸 보면서 뭘 생각했냐? 더불어민주당의 진짜 공천 혁신은 한 지역구에서 연속 국회의원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쵸? 한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연속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쪽에서 하고 딴 데로 가고 서로 돌아가면요. 지역구가 썩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보면. 어차피 그 지역 살지도 않고 이사 가서 공천할 바에 한 지역구에서 재선 금지라는 걸 당론으로 정해서 4년 동안 여기서 열심히 하고 또딴데 갖고 열심히 하고, 어? 정말 이런 거를 한다 그러면 이런 뭐한 지역구에서 육선하면서 막 어마무시한 조직력을 거느리고 그 조직력이 새로 들어오는 사람을 좌지우지하고 이런 일을 좀 순환 시스템이라면 물론 단점도 있겠죠. 단점도 있겠고 보강하면 될것 같은데 좀 적어도 지금 같이 뭐 저런 건 있겠죠. 어떤 뭐 연속성이나 어떤 뭐 근데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투표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권리당원분들, 우리 권리당원분들 빨리 투표하세요. 내일, 그러니까 이제 한 4시간 22분 정도 남았는데, 4시간 22분 정도 남았는데, 권리당원분들 빨리 투표하셔갖고, 더불어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예, 참전을 하게 여러분들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한테 제가 이번 총선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여러분들, 저는 공천 물갈이가, 나는 공천 물갈이가 무조건 물갈이가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좀 제가 좀 올드한 소리 한 번만 할게요. 난 무조건 공천 물갈이가 찬성하는 사람 아니에요. 좀 미안한데, 자유한국당 후보만 이길 수 있는 후보라 그러면 나는 지금 굉장히 절실해. 전 무조건 공천 물갈이가 왜 어떤 모순이 있냐면, 경쟁력이 없어.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저 자유한국당이 없어질 때까지는 그 지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들을 좀 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발 200석 같은 거 한번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건 제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의 그냥 너무 자유한국당이 싫다 보니까 미래통합당이 너무 싫다 보다 보니까 그냥 너무 공천 물갈이해야 된다, 물갈이해야 된다 이런 거보다는 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그 지역에서 제일 센 사람이 좀 나가갖고 제발 자유한국당 당선을 좀 막아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고인물이 썩는 건 알지만 난 제발 자유한국당이 없어진 다음에 정치 개혁도 하고 뭘 시작해야지. 아니, 허구한 날뭐 물갈이 해놓고 경쟁력 없는 후보 내보내갖고 선거 지면 뭐할 건데? 앞뒤 말이 틀려. 그치? 앞뒤 말이 틀려. 그러니까 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영환 후보가 신인이라서 전략공천으로 떨어졌지만, 어? 맞아요. 앞뒤 말이 모순이에요. 오영환 후보가 신인으로서 전략공천 떨어졌지만 적어도 다른 경쟁력 있는 후보가 있다고 하면 적어도 문희상의 아들은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적어도 대물림을 하면 안 되지. 응? 내가 말하고도 좀 이상하다. 오영환은 좀 안타깝지만 좀 이거는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오영환을 내가 좋아하고 뭐 지지는 하지만 응? 저 어떻게든지 뭐 문석균이도 이거는 대물림은 좀 아닌 것 같고 좀 특별한 케이스잖아. 대놓고 반발해 버리니까. 응? 난좀 이기는 후보. 딴 지역은 몰라 왔다 갔다 해. 모르겠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오영환이가 그러니까 오영환 후보가 인지도가 낮고 젊다 그래서. 저렇게 대놓고 반발하는 모습은 좀 좋지 않다. 그래서 처음부터 공천을 할 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아 맞다. 처음부터 공천을 저 오영환 소방관을 저기에다가 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민주당이 오영환 소방관을 저기에다가 공천하는 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무조건 인재 영입을 했다고 막 떨어뜨리지 말고 진짜 좀잘 보고 어? 진짜 좀잘 보고 경쟁력 있는 후보를, 응? 좀 경쟁력 있는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내면 저런 사단이 나지가 않잖아. 응?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응? 좀제 말에 모순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앞뒤가 좀 오영환 소방관을 나는 거기 의정부에 공천한 건좀 아닌 것 같아. 이런 젊은 청년들은 차라리 비례를 주든가, 그쵸? 젊은 청년들은 비례를 좀 주든가, 앞번호로. 저렇게 갑자기 지역구 나가라고 하면 참,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비례로 영입해갖고 좀 키운 다음에 지역구에 보내는 그런 것들도 필요한 것 같아. 무조건 젊은이들이 인재 영입했다고 그래갖고 그냥 여기저기 전략공천 떨어뜨려버리면 그 지역에서도 반발도 있고, 응? 차라리 비례를 주고 좀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지역구에 나가갖고 하고 한 먼저 초선 정도는 비례로 하고
그 다음에 재선 때는 지역구에 도전하고, 어? 좀 그게 좀, 좀 속상해. 그래. 하여튼 속상하다 보니까 좀내 말에 모순이 생겼네. 꼬였네. 그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민주당이 여러분들 영입인재가 20명이죠. 영입인재가 20명인데, 지역구 공천에 12명, 비례에 5명, 나머지 3명은 아무것도 안된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입인재 20명 가운데 12명은 지역구 전략공천을 받았고, 5명은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고, 2명은 총선 불출마 결정을 했으며, 영입인재, 그때 그한 명은 중간 탈락했고, 우선 여러분들에게 좀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우선 소병철 순천대 석좌 교수는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에, 오영환 전 소방관은 경기 의정부갑, 홍정민 변호사는 경기 고양병, 이용우 전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는 경기 고양정, 경기 고양병은 홍정민 변호사가 윤해 장관 지역구, 홍정민 변호사가 윤해 장관 지역구, 그 다음에 이용우 전 카카오뱅크 사장이 김현미 장관 지역구, 경기 고양정 이소영 변호사는 경기의왕 과천 이렇게 됐고요. 세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 출신 최지은 박사는 부산 북강서울, 여기도 그래. 지금 최지은 박사도 되게 힘들어요. 최지은 박사도 부산 북강서울, 여기도 제가 알기로는 여기도 제대로 조직이 지원을 안 해주고 있어요. 여기도, 근데 최지은 박사 제가 같이 방송을 한번 해봤잖아요. 최지은 박사랑 같이 방송을 한번 해봤더니 어떤 일이 있냐면, 미국에서 너무 오랫동안 외국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왜 한국은 그 정치를 한다 그러는데 왜 비판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큰일이네. 그리고 막 지금 캐치플레이드는 어떤 걸로 해야 될까요? 그걸 나한테 물어봐. 야, 이거 부산 북강서울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지구당에서 물어봐야 되는 거 논의를 하고. 그런데 부산 북강서울의 캐치플레이드를 나한테 의견을 구하는 걸 보면서, 야, 이거 큰일이구나. 그다음에 이탄희 전 많이 도와준 많이 최진 박사 좀 많이 줘야 참 괜찮더라고. 이탄희 전 판사는 경기 용인정, 여러분들 알다시피 표창원 의원님 지역구, 오늘 여러분들 방송에 나왔던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서울 동작을, 예, 나베 잡으러 가죠. 나베 잡으러 수진이가 간다. 이모경 우생순 국가대표 출신의 핸드볼 국가대표 감독, 서울시청 소속 감독은 경기 광명갑, 홍성국 전 미래에셋 대표는 세종갑,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경남 양산갑, 최기상, 저희 방송에 출연해주셨던 최기상 전 서울 북부지검 부장판사는 서울 금천구. 그러니까 금천에, 그다음에 그 김남국 변호사는 안양 단원을, 뭐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또 비례가 또 지금 한데, 지금 오늘 비례 그 아마 내일부터 여론조사가 아마 요동을 칠 거예요. 내일부터 여론조사가 요동을 치고 싶은데, 이수진 돕고 싶어요. 예, 이수진. 예, 돕고 싶을 방법 제가 나중에, 김남국 변호사는 잘 해결되고 있대요. 그쪽 지역구랑, 어떤 거. 금번 비례연합 민주당이 당원 투표에서 참여하면 아직도 비례를 몰빵 원하는 진도. 그거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몰빵해야죠. 묻지도, 그 30% 이상 얻어야,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몰빵해야죠. 그러니까 내일부터 여러분들 이제 정치개혁 연합이나, 만약에 민주당이 정치개혁 연합을 손을 잡으면, 민주당이 정치개혁 연합을 손을 잡으면요, 시민을 위하여는 같이 손을 잡고, 정치개혁 연합, 시민을 위하여,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거기에다가 무슨 소수 정당 한두 개, 다 같이 몰빵을 해야죠.
거기에다가 이제 왜 그러냐면 시간이 지나면요 민주당이 선택한 정당으로 지지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거요? 열린민주당에 몰빵하면 안 되나?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 왜 쉽지가 않냐면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선택한 정당에다가 몰빵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승적으로 열린민주당도 들어오는 게 맞는 거죠. 제가 열린민주당 얘기를 안 하려 그러는데 정치개혁 연합 시민을 위하여 더불어민주당 있으면 그냥 열린민주당이 들어오면 되는 거잖아요. 너무 단순하지 않아요? 왜 열린민주당은 단독으로 갈라 그래요? 아니 정치개혁 연합 들어오고 시민을 위하여 들어오고 더불어민주당이 들어왔으면 열린민주당이 들어와 갖고 그냥 하나의 몰빵으로 가면 막 50% 60%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다 합쳐갖고 가야 되는 게 목표 아니에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나는 그게가 안 가. 왜 그러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민주당이 선택한 어떤 플랫폼에 굉장한 힘이 실려요. 그러니까 다 같이 우리는 뭉쳐야지 이기는 거지. 지금은 30% 이상이 나오는 정당이 나와야 돼. 왜 그러냐면 정의당은 여기에 합류를 안 한다고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으니까 왜 여러분들 시민을 위하여 민주당 정치개혁 여기에 몰빵을 해야 되는지 제가 딱 1분 안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미래한국당이 30% 이상의 의석수 지지율이 나오면 거의 뭐 25석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하잖아요. 자유한국당의 의석을 뺏어오기 위해서는 민주진영 안에서도 30% 이상의 정당이 나와야지 뺏어올 수 있어요. 근데 다행인 게 뭐냐? 정의당이 5%에서 한 7%, 많게는 7, 8% 나와요. 그럼 정의당이 소수 정당으로서 적당히 의석을 챙겨가요. 그쵸? 여기에다가 최대한 이게 왜 복잡하냐면 안철수도 지금 지지율이 막 7%까지 올라가요. 그럼 안철수도 뺏어가요. 정의당도 뺏어가요. 그쵸? 이때는 자유한국당에게 의석수를 갖고 올라오면 민주당 걸 뺏기면 안 되고, 민주당이 자유한국당 걸 뺏어올 수 있게끔 큰 정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정당들이 많으면 자유한국당 걸못 뺏어와요. 많이 뺏어와야 한두 석인데, 큰 정당이 있을 때 자유한국당 걸 뺏어오고, 나머지 정당들이 자기 걸 먼저 챙기는 거예요. 열린민주당이 지금 8.3% 나와갖고 여러분들이 들떠 계신 것 같은데, 진짜 여러분들 나중에 민주당이 어느 정당을 선택하고 나서 또 8.3%가 나오면 거기 찍으세요. 진짜. 제가 열린민주당을 디스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비례 출전할 거냐 말 것이냐 선거가 내일 6시에 끝나고, 그러면 그 다음날, 금요일 저녁에나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하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개혁연합이나 시민을 위하여 손을 잡고도 열린민주당 지지율이 8% 이상 나오면 거기 투표하세요.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절대 안 나와요. 갈라치기 그만. 아니, 갈라치기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되면 여러분들 그때는 편하게 투표하세요. 몰빵하지 마시고. 뭐더 이상 뭐 얘기할 거 없고. 아 진짜로 더불어민주당이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들 이게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저기 차이가 왔다 갔다 해요. 지금은 민주당이 어디로 중심 축을 잡냐에 따라서 그게 포함이 안된 지지율이라서 이게 좀 뻥튀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많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뭐 그거는 나도 요즘 피곤하다. 그냥 알아서들 하세요. 어쨌든 뭐, 나 오늘 식장인데 아침부터 잠을 못 잤더니 죽겠다. 네,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일단.